유물 빼왔네.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 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야이씨, 또 화면에다.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몫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빚을 졌어, 맨.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 말하는 대로 다는 남겨주네. 안녕하십니까,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적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잡냐고?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물을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 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 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말이 되네. 싸울 사람은 많습니다. 돈만 잘 쳐준다면야. 망치게 먹어. 연구실. 아, 사령관님, 외계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네. 오호, 진정하게 스탠먼.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 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성만 날려먹지 말라고. 알겠나, 스탠마? 저기서 좀.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 환청이 들리네, 헛것이 보이네. 어두운 데서 누가 불렀다는 친구도 있고. 유물의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요. 아무튼 잘 좀 지켜봐 주시오, 박사. 그 저구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 그녀는 한때 요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구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우린 참 손발이 잘 맞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연구 콘솔. 까칠하게 붙다. 강화 벙커. 단단하긴 좋아.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 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 맷.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그러게. 불고. 우주지도. 짐, 코프룰루 전지역에서 좀. 전지전능한 짐 레이너께서 돈델리를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죠. 감염조사 한번 하자.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소, 박사. 정보에 따르면 임시 피난민 거주지에 정체모를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있다는군요.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어. 제그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맙소사, 저건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끔찍해요. 그렇소, 정말 최악의 상황.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졌나 봐요. 그럼 낮에는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밤에는 기지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 지원 대기 중.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아, 그거잖아. 적 위치 보여주는 거. 명령 불에는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 이 먼지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네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하나 더 보내야 됐다. 이야, 야근이다! 예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다음은 이번엔 확실하게. 어디가 아프세요? 대교분. 뭔 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대기 중. 동이 들 때까지 버텨. 출동 준비 중인가요? 구워버리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메딕은 빠져있어. 아이씨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 이런 많아? 날 죽여줘. 일대장님. 에이, 깜짝이야. 박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아, 많다 많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감 잡았어.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밤까지 2분. 불을 켜야 될까요? 자, 빨리 빨리. 자, 다들 들었지? 아니, 맨날. 네. 일대장님, 계속하세요. 뭔 일 있어요?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만할 거야. 야, 빨리 빨리 갑니다. 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버티면 돼. 뜨겁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불 붙었어. 이번엔 못쓰게. 불을 켜야 될까요?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건전과. 모두 기사. 자,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자고. 가자.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화염차가 기동성이 좋긴 하네.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위선에 음영을 내리실 겁니까?
여기 수리번에 있고. 안 좋은 일인가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다음은 누구니? 자, 다들 들었지? 예, 대장님. 불 켜드릴까요? 공문에 불 붙었습니다. 불딜 9, 경장갑 상대 13.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료.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갑니다. 간다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감염중? 스캔 결과 독특한 적의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머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예, 알았다고요. 뭐 밤에 처치하란 말이잖아. 돌아온다. 시간이 없어. 30초 후에 해가 진다. 확실하겠지. 물론이 다음은 누구니? 긴장 풀자고 출동 준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물이 좀 연료 채웠습니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갑니다. 간다고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빨리 와. 자, 다들 들었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감 잡았어. 무슨 일이죠? 감염된 해병, 이런 젠장. 저건 딱 질색인데. 네. 갑니다. 간다고요.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감염중? 대장님, 잘 됐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두 마리밖에 없어? 감염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난다리. 무슨 일이죠?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SCV가 사람은 누구지? 거기서 나와. 와, 저놈들 열 좀 받았겠는데. 그냥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와.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아, 이거 정말 미치겠다.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라고. 조용히 해. 문사 많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이라도 보내주세요. 아, 좋은 일인가요? 남은 누구니?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차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 나왔다니까 싹 사라지네.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갑니다. 간다고요. 불을 켜드릴까요? 전쟁과 예, 불 붙었습니다.
알았다오만. 이번엔 멋있어야겠지.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야, 빨리 빨리!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여기 지원이 필요하지. 4분? 촬영 관객이네. 상치 굿터치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가슴 떨지. 야, 빨리 빨리.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다음은 누구니? 공무니에 불 붙었습니다. 불에는 불. 이번엔 못 시작했지. 출동 준비 완료. 불 켜야 될까요? 이제 그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튀겨버리죠. 여기 지원이 필요하네. 지원군 왔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를 뭘로 보십니까? 굉장하군. 자, 다들 들었지?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좋은 일인가요? 예, 예, 대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야, 야근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누구 붙어볼까요, 송이? 의사가 왔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감염 중 찾아야 되는데. 출동 준비 완료. 감염자만 주십시오. 냉정하고 실시간 알았다. 의사가 왔습니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좋습니다. 아, 싫어하다. 자, 다들 떨어지. 명령 받았어. 다음은 누구니?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불켜드릴까요? 이번엔 못 시작했지. 그럼 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출동 준비 완료. 불 붙었어. 아, 정말 미치겠네.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뭐야, 나오자마자 죽었어? 자, 다들 들었지?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시! 가자, 마무리 하러. 하면 된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진짜 세다. 자, 방위기 고갈되었습니다. 금방 붙어볼까요, 송이? 의사가 왔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한. 경기 와이. 대토벌 작전. 좀비보다 더 많아 사람이.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